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거북이 관련하여 올린 영상 거북이 눈병 치료에 대한 내용 중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북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틀린 경우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린 적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껏 거북이를 키워오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나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북이 눈병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이 질문들이었어요. 사실 거북이 영상을 처음 올릴 때에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거북이 눈병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구분해 보자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북이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눈병이 맞나요? 이런 경우 눈병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북이가 눈병에 걸리면 눈이 간지러워서인지 아니면 불편해서인지 앞발로 긁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눈병일 가능성이 높고 눈병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산클 안약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사람이 쓰는 안약을 써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거북이 눈병 치료 영상에서 사용했던 안약의 이름이 산클입니다. 그래서인지 꼭 산클을 써야 하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 안약은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안약이 아니고 눈이 피곤하거나 눈이 충혈이 되었거나 할 때 사용하는 안약으로서 약성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안약이에요. 산클은 저희 리버쿠터가 눈병에 걸렸을 때 직접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고 효과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공유 차원에서 영상에 올렸던 것입니다. 산클 이외에도 충혈된 눈, 피로한 눈, 결막염 등에 사용되는 안약이라면 거북이 눈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 안약을 쓰는 것이 불안하다면 터틀픽스 등 거북이 전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안약은 어떻게 넣어줘야 하나요? 우선 거북이를 꺼내서 밖에다가 둡니다. 깨끗한 천으로 살짝 닦아주거나 자연스럽게 건조되도록 어느 정도 두신 다음에 부어있는 눈에 직접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때에 눈병이 심하지 않다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제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보고 이대로 따라해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곧바로 물에 넣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물 밖에 두어야 합니다. 안약을 넣은 후 바로 물에 넣으면 안약이 다 씻겨져 버리기 때문이고 충분히 흡수가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번에 낫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눈병을 왜 걸리나? 눈병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수질이 좋지 않을 때에 자주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병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북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점검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북이가 잠을 잘 때에 눈에 막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눈병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눈꺼풀입니다. 여섯 번째, 눈은 뜨는 것 같은데 눈병일 수 있나요? 네, 눈병이어도 눈을 어느 정도 뜰 수 있고 더 심해졌을 경우에만 눈가가 부으면서 눈 뜨는 걸 어려워합니다. 눈 주변이 노랗거나 오렌지색으로 붓는다면 만약 눈을 뜨고 있더라도 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안약을 해주었는데 낫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또는 터틀픽스 등으로도 거북이 눈병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데요. 안약 해주고 물에 바로 넣으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안약을 해준 후에는 작은 박스 같은 곳에 넣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에 UV 램프를 20분 정도 받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과정을 며칠간 계속해보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예를 들면 민간요법 같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식염수로도 상관이 없나요? 식염수로도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염수에 거북이를 담궈둔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눈에만 뿌려줘서 눈을 세척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거북이가 눈병에 걸리면 밥을 안 먹나요? 거북이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생겨버리면 먹이활동을 잘 안합니다. 거북이도 눈병이 심해지면 먹이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아예 안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병은 빨리 치료할수록 좋고 눈병이 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게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 번째, 거북이 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북이가 깨끗한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여과기든 측면 여과기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장치는 필수이고 겨울철 저수온기에는 반드시 히터가 있어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과기나 UV 램프 또는 히터에 대해서 정말 수차례 강조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이런 장치들 없이 거북이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도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오염된 곳에서 살면 병에 걸리고 추운 곳에 있으면 몸이 아프듯 거북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분명히 유의해야 합니다. 거북이 눈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북이 눈병 말고 거북이에 대해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